작은 장어 한 마리가 올라왔는데 제가 촬영 놓쳤습니다. 어제 팔당에서 방류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한강권이 수온이 좀 차갑다고 합니다. 장어는 이게 수온이 차면 이렇게 활성도가 떨어진다고 그러네요. 그래서 오늘도 여러 조사님들이 나오셨는데 이렇게 좋은 조과가 없습니다. 팔당에서 방류하는 날 또 서해에서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어서 물이 거꾸로 거의 뭐 흐르는 것 같이 보입니다. 이런 날은 이런 것들, 그런 상황들 잘 고려해서 출조를, 한강 낚시, 장어 낚시 출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바로 제가, 올라오는 모습을 잡지 못한, 우리 장어입니다. 오늘 며칠 만에 정말 한 마리가 올라왔는데,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. 네. 어디냐? 네. 이렇습니다. 여기 보면, 요 정도? 예, 요 정도입니다. 요 정도. 예. 손가락 크기. 예, 엄지손가락 두께 정도? 예, 그 정도네요. 아유. 좀, 사실, 안타깝네요. 좀 작습니다. 예. 그래도, 오늘 장어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. 예. 이거 장어예요? 예. 보통